아니요. 정말 인기 최고잖아요. 특히 누님들에게 인기가. 아, 예. 특히나 많잖아요. 근데 누님들이 또 귀여우면 귀엽다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. 뭐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기분 나빴을 때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기분 나쁜 건 없는데요. 누나가 많이 그러시잖아요. 네, 라디오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. 이제 누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게스트로. 난 직접적으로 만진 적은 없잖아. 근데 되게 재밌고요. 뭐 이렇게 사소한 말이라도 이렇게 친하게 그냥 뭐 오늘 바디 좋아요. 뭐 아니 그냥 뭐 이런 말이라도 정말 반가운 말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허벅실하다, 바디 좋아요. 제가 보기에는요. 이거 요번에 그 꽁트 한 것도요. 네. 아마 동영이의 로비가 아닐까.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비 대단해요. 네. 나 이번에 털어 나가겠다. 비 만졌다가. 현수 씨. 현수 씨 예전에 학창 시절에 뭐 버스나 뭐 지하철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조금 남자분들한테 그런 좀 성추행 비슷한 그런 것 좀 당했을 것 같거든요. 저분 좀 알려주세요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이거 보세요. 자기가 좀 민망했던 거야. 예? 왜 그래요? 이거 하다 지가 뜯어졌어요, 지금. 아니. 이렇게 하다가 뒤에 옷핀으로 이거 찝은 데가 있거든요. 그 두두두둑 두두둑. 괜찮아. 지금 전면만 보이니까 괜찮아. 댄싱 퀸 김원희.